안녕하세요, 재윤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배우 이지원입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? 오늘은 제가 구입해서 잘 쓰고 있는 이 Z8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혹시 촬영장이나 주변에서 이 니콘 브랜드 쓰는 분들 보신 적 있어요? 개인적으로는 못 봤던 것 같아요. 거의 막 캐논 아니면 소니 이런 거죠? 네. 그렇다고 합니다. 남들은 안 쓰는데 저는 왜 샀냐? 저 원래 니콘 DSLR을 쓰고 있었어요. 가성비로 유명한 D750을 쓰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생긴 신뢰도 그런 것 때문에 관성에 의해서 사게 된 것도 있고요. 얘가 사진 영상이 부족함 없이 다 되는 바디인데 혹시 이거 얼마처럼 보이세요? 3,400? 비슷해요. 어. 500 정도 하고요. 생각보다 가성비예요, 얘가. 사진이랑 영상 둘 다 좀 부족함 없이 되는데 그런 바디들 보면은 타 브랜드에서 한 800만 원씩 하고 근데 이 니콘에서는 그래도 좀 가격 경쟁력 있게 500만 원 정도에 내준 거죠. 일단 사진에서 장점은 고화소, 4500만 화소의 고화소고 연사가 빠른 점, 그 두 개가 원래 같이 가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. 영상에서는 고화소인 만큼 8K 녹화가 되고 4K에 120프레임, 뭐 슬로우모션 걸 수 있는 것까지 뭐 크롭 없이 고품질로 찍을 수 있다, 그 정도요. 일단 장점 첫 번째, 반영 정도 썼거든요. 아무런 이슈가 없어요. 그게 가장 큰 장점. 기기 신뢰도라고 할 수 있죠. 그런 거 보면은 뭐 니콘 바디가 튼튼한 것 같아요. 남들은 공감 못 하는데 저는 이게 디자인이 좋아요. 지프차 같은 그 느낌. 저기 캐논 있고 여기 소니 있고 여기 니콘 있거든요. 네. 셋 중에 좀 어떤 게 취향이신지. 일단 이게 제일 작아서 예쁘게 생긴 것 같긴 합니다. 엄청나게 잘 팔리는 이유기도 하죠, 이게. 아무튼 저는 이런 좀 투박하다고도 할 수 있는 게 취향이라서 일단 디자인을 한번 꽂혔고요. 보석 연사로 프레스기 스포츠 바디처럼도 쓸 수 있고 고화소니만큼 제품 사진 찍을 때도 꽤 잘 활용할 수 있고요. 또 장점 하나 있는데 떨방이 되게 좋은 편이에요. 이 렌즈는 떨방이 없는, VR이 없는 렌즈거든요. 근데 이 바디 떨방 하나로도 그냥 핸드헬드 영상도 편하게 찍을 수 있을 정도. 또 장점, 이 니콘 쓰는 분들 못 봤다고 그랬잖아요. 네. 현장에서. 네. 그만큼 쓰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렌탈하기가 너무 좋아요. 예약이 안 차 있어요. 이게. 더 원할 때 그냥 예약 넣으니까 다 빌려주더라. 저는 렌탈 예약하면은 가끔 재고 없다는 소리 많이 듣거든요. 그러니까요. 또 장점이 하나 있는데 얘는 기계 셔터가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셔터 수명 없이 마구 누를 수 있는 점. 얘가 기계 셔터를 쓰는 카메라고 이렇게 셔터 음이 나잖아요. 네. 이게 기계 셔터가 실제로 철컥 움직이는 그 소리예요. 근데 얘는 셔터가 없기 때문에 눌러도 아무 피드백이 없습니다. 아. 깜빡하는 요것만 찍히고 있다고 표시해주는 거예요. 아. 거기서 오는 장점이라 하면은 아무래도 기계식으로 움직이는 거라 수명이 있는데 네. 얘는 뭐 딱히 수명이 없어요. 특히 공연 같은 거 아니면 조용한 거 찍을 때 좋아요. 첫 번째 단점, 무게. 무게가 엄청 무거운 편이에요. 이렇게 굉장히 작고 컴팩트한 것도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. 네. 많이 다르죠? 네. 물론 얘가 케이지에 렌즈도 조금 더 큰 거지만 걔도 엄청 무거워요. 그리고 두 번째는 배터리. 배터리를 엄청 잡아먹는 편이에요, 얘가. 네. 이렇게 덩치는 큰데 다른 작은 바디에 들어가는 이만한 배터리 똑같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더 빨리 먹어요. 크기로 보통 얼마나 쓰나요? 그냥 쭉 켜놓으면은 2시간이면은 똑 동나고요. 껐다 켰다 중간에 쓰면은 뭐 한 개로도 4-5시간 찍어본 적도 있긴 해요. 앞에 말한 거 두 개 빼고는 다 되는 바디이기 때문에 사실 흠잡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카메라로 찍고 보정까지 디테일하게 입장에서 말하면 노이즈 패턴이 안 이뻐요. 얘는 그 노이즈와 감성의 영역까지는 아니에요. 입자감이 뭔가 안 이뻐서 필름 보면은 필름 그레인이라고 약간 자글자글자글한 거 있잖아요. 네. 그것도 이쁜 게 있고 안 이쁜 게 있거든요. 네. 얘는 그게 안 이쁜 편. 아... 렌즈군? 이제 사실상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라인업이 다 완성돼 있기 때문에 렌즈가 덩치가 크다는 거 말고는 크고 못생겼다? 안에서 카메라 얘기 좀 했는데 찍어보러 나가보시죠. 한번 앉아보실까요? 그대로 찍을게요. 이쪽도 한번 보시고 소리가 안 나니까 소리 넣어주세요. 지금 찍히신지도 모르잖아요. 소리를 넣을 수 있어요? 아, 소리 넣을 수 있어요. 대신에 전자음이라서 좀 옹졸해요. 가장 옹졸하지 않은 걸로. 잘 들리시죠? 이걸 한 번씩 장난도 치거든요? 사진 찍힌 거예요. 다들 누가 막 폭탄 터지냐고 그러더라고요. 딱 첫 문 열고 나와서 공기 맞이하는 그 느낌 있죠? 아, 네. 네, 그 느낌을 한번 띄워볼게요.
셔터 엄청 크지 않아요 이거? 좀 경박해요. 경박이라니. 또 니콘 하면 뭡니까? 신뢰성 아니겠어요? 카메라에 보는 네. 무손실로는 20연사까지 돼요. 손실이 좀 생기고 그거 감안하면 초당 120연사까지. 카메라 뿌려주세요 그냥. 카메라 네. 그냥, 네, 그냥 저한테 막 장난치듯이 웃으면서. 됐어요. 어때요? 니콘은 이렇게 쓰는 겁니다. 며칠 전에 또 계류 낚시 촬영 갔다 왔는데 폭포 옆에 가면 쫙 다 맞고 하지만 아무 문제 없다. 어? 셔터에 바뀌었어. 물 들어가서? 아, 여기 스피커에 물 들어가서. 머리 다 부르신 것 같은데? 네, 이제 영상 한번 찍어볼게요. 영상 기능도 자랑했으니까. 최대 스펙이 8K가 되고 4K 120프레임도 되기 때문에 한번 나와보시겠어요? 3웨이 틸트는 쓸만한 거예요? 생각보다 안 쓸만해요. 여기로 좀 더 되면 좋겠는데 이게 다고. 그리고 저는 카메라를 이렇게 잡는 편이거든요. 제조사는 이게 좀 표준이라 생각하나 봐요. 3웨이 중에 1웨이가 이렇게 돼서 반대로는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는 못 찍는 거죠. 저는 이게 편한데 불은 안 켜고 약간 좀 흐린 날 느낌이잖아요. 요 안에는 흐린 날에 혼자 연필 들고 감상이 젖히는 그 왼손으로 이렇게 턱 되는 거 한번 해볼까요? 이번에는 조금 장난기 있게 막 연필 여기 인중에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거 하면서 생각에 잠긴 거예요. 하면서 이렇게 찍어봤는데요. 제 생각에는 뭐 안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물도 뿌렸는데 뭐 멀쩡하고 굉장히 좋은 바디라고 생각합니다. 니콘 좀 그만 때려주셨으면.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재윤이었습니다. 이지원이었습니다. 안녕. 안녕.